어머나 어서와 어서와. 아니 뭐 타고 왔어? 우리 USB 타고 왔지? 아니 USB가 아니고 SUV. 그래. 아니 점심은 먹었고? 우리 피자 먹었지. 치즈 피즈 많이 올려서. 아니 치즈 피즈 아니고 피자 치즈. 아유 그래. 헷갈릴 수 있지 뭐. 그럼 말이야 우리 오늘은 한 끗 차이로 말 실수한 얘기나 한번 늘어나볼까? 노래에서 찾는 내 이야기. 노래하는 화자씨. 아 어떡하면 좋아 이게 처음부터. 아우 세상에. 자 노래 속 화자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다같이 참견하는 시간 노래하는 화자씨. 오늘은요 정말 귀한 분들이 달려와 주셨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뭐 탈인간급 살벌한 댄스 실력을 보여주지만 라디오 스튜디오에서는 친근한 매력을 보여주는 두 분이죠. 모니카 립제이 합쳐서 몰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해줘. 손 들어줘. 예스 예스. 아 재밌다. 야, 세상에. 아니 두 분 라디오 출연 오랜만이죠. 네. 그죠. 네. 아니 어떻게 요즘 어떻게들 지내고 계세요? 너무 잘 지내고 있고. 잘 지내고 있어? 너무 잘 지내고 있고요. 저희가 같이 산다고 맞죠? 많이들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네. 저희가 현재는 지금 별거 중입니다. 어머 정말? 잠시 별거야? 아니면 그 영원한 별거일 수도 있어. 아 진짜? 아니 왜 어떡하다가? 아니 그 저희가 집을 이제 좀 알아보고 계약이 끝나서 같이 알아보다가 지금은 같이 사는 건 아니고 옆집에 네. 살고 있어요. 제가 1호 라인이고 이 친구 네. 3호 라인이에요. 그렇습니다. 아 정말? 네. 진짜 바로 옆집이에요. 어머 웬일이야. 네. 하긴 이게 또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제 두 분들이 같이 살았을 때와 지금 현재 우리가 또 사실 인지도도 많이 이제 올랐고 그러다 보면 짐들이 많아진다. 짐이 많아져. 안 돼. 짐이 많아져.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만의 공간이 좀 이렇게 필요한 것도 이제 있는 건 거지 그게. 맞아요. 근데 또 사실은 어쨌든 집 자체 주소는 호수가 다를지언정 맞아. 어쨌든 다 같이 있으니까 좋네요. 그런 것도 가끔 택배가 들어오면 대신 넣어줍니다. 그런 거 너무 좋다. 그런 거 좋아. 그리고 이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사실 이제 우리가 가족끼리도 약간의 어떤 그런 좀 이렇게 거리감 이런 게 살짝 필요할 때가 있듯이 두 분도 워낙에 이제 함께 해서 좋은 것도 있지만 그런 가운데 약간은 또 살짝 떨어져 있는 것도 두 분에게 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거예요. 엄청난 전환점입니다. 너무 즐겁더라고요. 이렇게 연락할 때 전화해가지고 연락하고 뭐 수다 떨고 싶을 때 이제 와인 들고 누구 집 갈까? 그렇지, 그런 거. 이런 걸로 하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이숙자님께서 모니카 립제이 씨가 나오다니 댄싱 퀸들이 나오셨네요. 오늘은 순수한 소녀 학생들 같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기대합니다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박영희님이 우리 몰입 언니들 나온다고 해서 달려왔습니다. 잘 들으면서 응원할게요. 세 분 조합 말해 뭐해 너무 좋지. 덕분에 행복한 오후에요. 꺄! 그리고 또 2319님이 두 분 나오신다고 해서 오늘 휴가까지 냈어요. 두 분 서로 MBTI가 정반대라면서요. 그런데도 거의 15년째 단점을 서로 보완해주는 케미들이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근데 두 분 이상형은 어떻게 되시나요? 어머 이상형? 뭐 이상형을 저희의 또... 이상형이 도움이 될까요? 아니 이런 걸 물어보시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MBTI가 정반대라고 하니까 이상형도 굉장히 반대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어떤 의문점이 들어서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 지금 이때쯤 되니까 이제 외형적인 이상형은 사실 크게 상관이 없어졌고요. 그것보다는 저는 이제 자존심이 없는 남자. 자존심이 저한테 자존심 없는 남자. 자존심을 막 부리는 남자 말고. 저는 그게 좀 이상형이 됐는데. 어떠신가요? 저의 이상형은 착한 사람. 그렇군요. 자존심이 없는 사람. 비슷하네. 그런 취향 좀 잘 맞아요. 네. 네. 그래요? 아니 의외로 나는 왠지 또 모니카 씨는 이게 예를 들면 립제이 씨는 약간 좀 이렇게 좀 뭔가 그 자존심이 없는 네. 자존감은 있지만 그렇죠. 자존심이 없는 순한 사람을 원한다면 난 되려 모니카 씨는 약간 본인을 좀 이렇게 카리스마 있게 누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또 원할 줄 알았더니 또 그렇게 누른 사람 있잖아요. 따뜻하게 누르는 사람.
다 내가 이기는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 내가 알고 보니까? 이긴 게 아니야. 아니야. 어. 그런 사람 좋아하죠. 아, 다 져줄 수 있는 사람. 근데 이긴 거. 그렇지. 네. 은은하게 이렇게. 네네네. 자, 신둑서님이, 신순덕님이. 나 뒤로 거꾸로 읽었어. 신순덕님께서 61살 부산 아지매 립제이 팬입니다. 어머나. 오! 오! 수우파를 보며 스트레스 많이 풀었어요. 친구들은 이런 절 보고 낯설다네요. 아니 이러신 분들 많을 거예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진짜. 야, 이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지. 어떤 분들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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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못 보던 모습인데 뭐 이럴 수 있지만 내재되어 있는 게 많은 건 거지. 그렇지. 그렇지. 자, 3284님께서 여고에서 댄스 동아리 회장 맡고 있는 이쁜 저희 딸 롤모델이 바로 모니카 님이에요. 어머나. 딸 방의 벽면은 물론 컴퓨터 바탕화면, 화장실, 거울, 옆등 온통 모니카 님 사진으로 도배해 놨어요. 강은별 이름 한번 불러 주세요. 은별아 고마워. 오, 너무 좋겠다. 진짜 좋다. 자, 그럼요. 우리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하는 화자 씨는 노래의 주인공인 화자 씨의 사연을 듣고 조언, 잔소리, 위로, 공감까지 많이 많이 우리가 참견을 하는 그런 코너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고민의 주인공을 또 우리가 또 하이톤으로 불러볼게요. 선생님, 근데 이거 화자 씨 어떻게 화자 씨 이렇게 가요? 어떻게 가요? 그냥 편하게 부르시면 돼. 화자 씨 이렇게 하면 돼. 아, 알겠어요. 어떻게 뭐 연 화자 씨 하고 싶어? 오늘은 그렇게 해볼게. 오늘은 그렇게 해볼게. 좀 멀리 계시는구나. 멀리 멀리 저 멀리서. 알겠습니다. 그렇지.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고민의 주인공 불러보겠습니다. 화자 씨. 네 얼굴에 다 써 있어. 엉성한데 귀여웠어. 그 영화 제목도 틀렸어. 사실 네, 첫 번째 노래 주인공은 레드벨벳의 슬기와 자이언티가 함께 부른 멋지게 인사하는 법 속 화자 씨인데요. 이게 이제 한 남자가 그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멋지게 말하려다가 그만 영화 제목을 이제 틀리게 말해 버린 거예요. 하지만 그걸 듣는 여자는 그거마저도 귀엽다고 말하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지. 아, 이럴 때 있잖아요, 사실. 완전 약간. 있죠. 있죠. 유명한 게 있잖아요. 뭐요? 고지전. 시상식에서. 시상식에서 엄청 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말 실수하는 게 있죠, 이게. 자, 그래서 이번 주제는 앗! 나의 말실수입니다. 이게 지난주에 이 코너에서 어떤 분이 시스루 룩을 스시루 룩이라고 막 우겨가지고 막 이런 이제 사연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귀엽고 웃긴 말실수들 늘어놓으시라고 한번 판을 깔아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도착했던 문자 몇 개만 한번 소개를 해볼까요? 자, 우리 립제이 씨가 김병렬님. 저희 엄마는 루테인을 눈탱이라고 하세요. 눈에 좋은 눈탱이 먹어라. 아, 근데 루테인이 눈에 좋잖아요. 맞아 맞아 맞아. 연관이 눈탱이. 됩니다. 바로 확 되네. 자, 그 다음에 또 읽어주세요. 전 비보호를 비보이라고 얘기했다가 아이고. 신랑이 비보호만 보면 놀려요. 비보이다 이러면서 라고 4712님께서 이렇게 읽어주셨습니다. 요 앞에 여기 닉네임이나 이제 번호를 이제 읽어주시고 네. 잘 읽어주시면 제일 네. 좋아요. 라디오가 네. 거진 처음이니까 내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 립제이 다 읽어봐. 발광머리애님이 저희 엄마는 아이스크림 체인점 이름을 자꾸 라벤스키라고 해요. 굉장히 세련되셨다. 아니 이거 약간 위험할 수도 있어요. 루이스키 같기도 하고. 라벤스키. 라벤스키. 사로프스키. 어머, 라벤스키. 이거 약간 그러네. 저쪽 나라 간 느낌이에요. 자, 그리고 8413님. 저는 자연분만으로 두 아이를 낳았는데 남편이 자꾸 어떡해. 자유분만이라고 말해서 환장합니다. 어떡해요. 아니 이게 한 글자 틀린 건데 어감이 확 다르네. 의미가 너무 커졌어요. 아, 어떡해. 아니 어때요? 두 분은 좀 이렇게 말실수 같은 거를 조금 이렇게 하시는 편이에요? 아니면 둘 중에 누구 한 분이 이제 했을 때 그거를 약간 제깍제깍 이렇게 누군가 고쳐주고 서로 좀 이렇게 상호 보완이 되는 생각보다 스타일이에요? 말실수를 제가 진짜 많이 하고요. 네, 정말. 많이 하고 그 단어를 좀 자꾸 반대로 얘기하는 습관이 있어요. 어머머머머머머. 사람 이름을 자꾸 앞뒤를 거꾸로 거꾸로 한다든지. 네. 뭐 원효야, 옥동아 이렇게 막 말하고. 어머머머머. 근데 그럴 때 저는 일단 먼저 듣고 나중에 이제 생각나면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준다든지. 언니 근데 아까 그거 있잖아. 아, 그 자리에서 아니고. 그 자리에서 하면 약간 민망해지고. 너 민망해서. 네.
그럴 수 있잖아. 왜냐면 거의 보통 카리스마 있게 정말 이렇게 딱 단정지어서 얘기하는 편이 많기 때문에. 아 진짜. 그렇죠. 그때 확신을 갖고 얘기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고쳐주기가 좀 그렇고. 아 그렇구나. 근데 그 자리에서 말하는 편인데. 저는 제가 말실수하면은 언니는 바로바로 고쳐주는 편이긴 해. 아니 당신도 그래요 저한테? 제가 그래요? 네, 기다리지 웃긴 않습니다. 건 그래 웃긴 건. 웃긴 걸 웃긴 거를 그 말했을 때 상황이지 웃긴 거. 그럴 수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지인들은 어떤 말실수를 해본 적 있는지 아 나의 말실수 제보를 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는 무료고요. 소개되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부대찌개 매장 이용권을 선물로 드려요. 그럼 우리는 노래 스타트. 인사까진 연습했는데. 네, 우리 박수 치면서 지금 자이언티와 슬기의 멋지게 인사하는 법 듣고 왔습니다. 앗, 나의 말실수 지금부터 만나볼게요. 우리 6776님. 수업할 때 언니랑 동생이랑 같이 모여서 많이 봤는데 언니가 립제이님 왁킹 보고 왁싱 너무 잘한다 진짜 뒤집어졌어요. 팔 뒤집으면서 털 뽑는 거냐고. 아, 이런 오해 진짜 많이 받아요. 진짜, 진짜 이게 단어가. 아 그리고 순간 이게 왁킹인 거 알아도 이게 왁싱 이게 안 나오는 거야. 맞아요, 맞아요. 아 웬일이니? 엄청 많이 들었어 이거. 정말. 자 우리 6837님. 남편이 안경점에 가서는 블루투스 차단되는 알로 할게요 라며. 근데 직원분이 바로 아 블루라이트요 하고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창피함은 저의 목 쓰라고 그렇지. 했는데 나 지금 하나도 이상한 지금, 거 못 느꼈어. 못 느꼈지. 아니 뭔가 읽으면서 약간 네. 전혀 못 느끼는 네. 것 같더라고. 그렇지 블루투스 차단. 왜냐면 우리가 그러면 이제 이어폰도 연결이 안 되고 그 안경을 끼면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지. 야 근데 이걸 또 칼같이 또 알아듣는 안경 점원님께서 네. 네. 자 박채이님이 저희 할머니는 아로니아를 아롱이라고 하고 브로콜리를 브라보라고 해요. 아로니아랑 브로콜리는 어렵대요? 귀여우시다. 아로니아. 귀여우시다. 사실 아로니아는 우리도 약간 헷갈릴 수 네. 있고 그쵸. 브로콜리도 가끔 나도 진짜 이게 단어가 안 떠올라. 브라보. 저 말이 잘 안 떠올 리가 있어. 저도 그 콜리플라워. 그렇지. 그런 콜리플라워. 거 너무 어려워. 네. 그래. 맞아. 콜리폴리라고 불러요. 그 콜리폴리. 의미만 전달되면 됐지 뭐. 네, 그러니까 그렇죠. 2395님이 저희 엄마는 백화점에서 옷 고를 때 자꾸 이거 남녀 공학이에요? 이게 뭐야? 남녀 공학인데. 이거 너무 웃기다. 너무, 남녀 공학이에요? 남녀 공용이죠라고 물어보려고 하는 건데 이거 남녀 공학이에요? 어머니가 너무 그 학구열이 높으시네. 그러니까. 자, 그 다음은요. 6950님이 상사 두 분이 싸우셔서 제가 옆자리 동료에게 좌불 안석이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좌석 불안이네. 아, 이건 진짜 너무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어머 세상에. 동료가 네. 의자 고장났냐라고 하더라고. 아. 근데 사실 이 자리에서 회사 사무실 자리에서 누군가가 싸우니까 아, 내가 앉은 좌석에 불안한 것도 맞아. 그렇지 어떤 의미에서 껴맞추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요. 홍혜미님 제 친구한테 면역력에 프로폴리스 좋다고 한다는 게 어머 프로포폴이 좋다고 말해서 아찔했습니다. 너무 아찔하다. 너무 위험해. 너무 아찔하다. 이거 의심할 수 있습니다. 너무 아찔해. 이거 되게 아찔하다. 그렇죠. 자 7542님께서 저희 엄마는 충청도 토박이신데 가족 모임 가서 소주를 시키는데 아주 우아하게 처음서부터 한 병만 주세요. 귀여워. 이거 아시죠? 아주 그냥. 근데 의미는 알겠네요. 그렇죠. 네. 처음서부터 네. 우리가 저희가 또 상호명을 밝힐 수는 없지만 네. 그런 거 했다고. 아 너무 웃기네. 근데 와닿네. 처음부터 달라요. 훨씬 와닿아요. 아 줄임말이네 이것도. 네. 그러니까. 약간 고양이 아래쪽이시네요. 자 그다음에 이다은님이 저희 어머니께서는 다이어트를 다이너마이트라고 하세요. 너 또 다이너마이트 하냐고 하는데 항상 옆에 계신 아버지께서 나지막하게 짚어주세요. 여보 다이어트. 다이어트. 이거 제가 되게 많이 하는 실수예요. 아 진짜? 네, 저 그래서 이거 되게 공감 가요 지금. 아 이렇게 많이 해요? 아 저 다이너마이트 시작했잖아요. 막 이렇게 하거든요. 아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래 이게 굉장히 폭발적이긴 하지 뭔가 한번 꽝 시작해야지 어, 정말 오빠가 너무너무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렇지 자 그 다음은요 김아름님 아빠가 장보기 목록에 너부리라고 적어서 뭔가 했는데 한 마리 몰고 가는 라면이 여태 너부리인 줄 아셨대요 어, 진짜 아, 어머, 이 맛있는 어머. 라면이 너부리하면 너부리 라면 야, 귀엽다 그럴 수 있어요 네, 자 이어서 박경훈님이 팀장님이 귀가 먹먹하다길래 달팽이관에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한다는 게 어머 골뱅이관에 문제 있는 것 같다고 했다가 귀가 좀 크셔 그러네 어, 아, 골뱅이관 아. 어, 세상에 진짜 골뱅이관 이러니까 무슨 어디 박물관에 무슨 어디 부서 같다 어디 부분 같다 아유 그다음에 전선영님 네 엄마랑 카페 데이트 했는데요 엄마가 여기는 하이파이브 안 되나 하이파이브 안 되면 안 되는데 하시길래 뭔가 했더니 와이파이였어요 귀여워 와이파이 귀여워요 여기 하이파이브 안 잡히나? 그러면 나는 딸이니까 엄마 돼 한번 해봐 할 수 있잖아 그래. 하이파이브 계속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세상에 어머나 웬일이야 근데 이런 것도 우리 알아들으니까 네. 알아들으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거 챙겨 먹고 자라니까 유산소 와 유산균 와, 유산균인데 화장품 CF 같아요 뭔지 알지? 네. 그거 챙겨 먹고 자 유산소 너무 당당하게 내 엄마 네, 네. 아이 맛있어 정말 정세화님이 네 상견례 때 아버님께 주량이 어떻게 되세요를 주사가 어떻게 되세요라고 해서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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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집 못 갈 뻔하셨네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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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세상에. 근데 자연스럽게 내 주사는 네, 말이야 자연스럽게 나오면 또 괜찮지 어. 괜찮지 괜찮지 아유 그 다음은요 1724님 임신 중인데 카페 가면 직원분한테 디카페인 주세요 해야 되는데 저희 남편이 아주 적극적으로 무알콜 주세요라고 말했다 민망했다고 합니다. 아, 근데 이것도 우리가 의미가 확 또 전달이 되니까 느낌은 있어요. 느낌 네. 있어. 느낌 있어. 어, 임신 중인 아내를 생각하는 이 남편분의 마음이 확 느껴지네. 네. 어, 무알콜이야. 그리고 더불어서 이 아내분께서 워낙에 원래 술을 좀 잘하신다는 걸 우리가 그렇죠. 간접적으로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었죠. 네. 자, 그다음에 8839님께서 핸드폰 보고 있는 우리 딸 보고 시어머님께서 전파사 나오니까 많이 보게 하지 마라 라고 어머. 하십니다. 어머 전자파를 전파사라고 하시네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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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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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전, 전파사 처음 듣는 단어예요. 아 진짜? 전파사 아, 요즘엔 그, 많이 없잖아요. 많이 없지 많이 없지. 어. 그렇지 전파 그럴 수 있겠다. 어. 저희는 안테나는 아니니까 저희는 블루투스 그렇지 그렇지. 라이트라고 하면서 지금 블루 맞아 예전에는 이게 우리가 다 이렇게 안테나가 이렇게 다 어, 있었기 때문에 뭐, 네네네 가지고 어, 그랬죠. 아 너무 웃기네. 자 0131님께서 네 랍스터가 한국에 유행하기 시작한 20년 전 엄마가 얘기하셨어요. 우리도 한번 먹으러 가자 햄스터. 어떡해! 어떡해 이거! 아니 그 조그만 아이를! 어머 어머 너무, 너무 포유류! 너무 포유류야! 세상에! 너무 포식자! 어머나 세상에! 아유 너무 웃기다! 포식자! 자 우리 박현숙님께서 엄마가 탕후루가 유행이라면서 후루퉁 먹으러 가자고 해서 한참 웃었네요! 어머! 후루퉁이 뭐야? 후루퉁! 그거 있잖아 후루퉁 후루퉁! 후루퉁 후루퉁! 후루뚜루뚜루! 아 세상에 아 근데 귀여워. 이런 게 탕후루 이런 말들이 사실 좀 헷갈릴 수 있어 아 그럼요 맞습니다 또 우리 읽어주세요 하경애님이 어, 햄버거점에 갔는데 직원이 포장하실 건가요? 라고 물었더니 어떤 아주머니가 자신 있게 아니요 포장 안 하고 테이크아웃 할 거예요 이거 좀 헷갈릴 수 있어 헷갈릴 수 있어 이건 점원도 약간 말릴 수 있어요 아, 순간 순간 아 네 아 네 아, 알겠습니다 아, 네 네 될 거지 난 순간 1, 2초 지금 멈칫했어요 어, 아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뭘 물었는지 까먹게 되는 대답이에요 그렇지 진짜 그 다음은요 0327님 배달 알바 중인데 너무 웃겨서 차에서 못 내리고 있어요 아 이게 지금 웃겨가지고 아, 지금 배달 하셔야 합니다 하셔야 돼요 기다리고 계십니다 애타게 기다리고 있어요 자 다이나믹 듀오의 핏 피타파 어머 세상에 웬일이야 실수할 뻔했어 실수할 뻔했어 뭔가 발음이 내가 순간 피타파 듣고 4부에서 말실수 사연 계속 이어갈 건데요 피타파 어떤 단어의 줄임말인지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들 피타파 뭐지 한번 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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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코 아니 타마코가 아니야 뭐지 타코 타코 피자 타코 파티 피자 타코 파스타, 파티 파스타 어 피자 타코 파티야? 아 그렇구나 어머 어머 어머
먹는 거 좋아하셔가지고 피자, 타코, 파스타. 와. 그래요. 아무튼 들어볼게요. 네. 이제는 전 세계 어디 가나 쏟아 리커 샷 축배를 쏟아. Ladies and gentlemen, it's her. 4부 시작했고요. 우리 에너지 넘치는 모니카와 립제이 두 분과 함께 노래하는 화자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들어오시면 우리 모니카 립제이씨 다 같이 지금 보실 수 있어요. 오케이. 원, 투, 원, 투, 원, 투. 저 이렇게 하니까 지금 생각나는 말 쓸 수 있어요. 뭐죠? 가끔 그 뮤지컬도 연습하시니까 아시겠지만 네. 이렇게 그 카운트를 하잖아요. 카운트, 카운트. 5, 6, 7, 네, 8 네. 할 때 이제 6가 그렇죠. 조심해야 되거든요. 아 7이랑 섞이면 아 괜히 발음이 섞여 엉겹붙어가지고 네. 말할 순 없는데 저도 어머, 이제 어머. 그런 실수를 하죠. 아. 6와 7이 겹쳐지면서 그 성을 나타내는 그걸 네, 딱 배우는구나. 그렇습니다.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자 0811님 다이나믹 듀오 하니까 생각나는데 모니카 언니가 언젠가 다듀 노래 날개뼈를 갈비뼈라고 잘못 말씀한 적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모니카 언니 완벽한 이미지인데 은근 허당미 있으신 거 너무 귀여워하셨어요. 그랬어요? 제가 이런 실수가 정말 많습니다. 아, 진짜 완전 이럴 수 있어 이거 지금. 그, 또 하나 재밌는 거는 그 JK 오빠한테 네. 옛날에 이제 무대 같이 했는데 그 발라버려 이렇게 나오는 네네. 노래가 있어요. 그 제목이 네. 몬스터인데 저 오빠 발라버려 너무 좋아. 제목 얘기하라고. 그 지코 씨한테도 어 뭐 버뮤다 트라이앵글 그 너무 좋아 이래야 되는데 버뮤다 삼각지대 최고. 이런 식으로. 아, 아 네. 그리고 있어요. 귀여워 근데. 자 그다음 뭐라고 하셨죠? 0614님이 남편이 카페 가서 당당하게 점심 특선이냐고 묻더라고요. 점심 특선이 아니라 세트 메뉴지. 아. 아. 오. 창피해서 도망가고 싶었어요. 아니 그치? 근데 뭐. 요거 근데 와 다 살짝 어. 심지어 점심 때 가서 물어봤으면 뭐 그치, 그것도 이해가 그쵸. 되지. 어, 너무 근데 회사원 바이브라서 박수 쳐드리고 싶다. 점심 특선 있나요?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장진형님 친구랑 매장에서 키오스크로 결제하려는데 친구가 요즘은 매장마다 카이스트가 있어서 결제하기 편해져서 이거 그쵸? 진짜 헷갈린다. 헷갈려. 카이스트 있으면 편하죠. 어, 그럼 나라가 발전하는데 어. 아니 사실 카이스트 결제. 사실 저도 이거 키오스크를 자꾸 키스코 막 이러다가 이런 자꾸 이렇게 이상하게 할 때가 있어. 맞아요, 맞아요. 뭐 키스오크 막 이러고 있잖아. 맞아요, 맞아요. 어려워요. 근데 웃긴 건 다 알아듣는다. 그래? 다 알아들어. 그 옛날에 그게 있어요. 그 우리가 저기 양재도 아니 저 양재동 쪽에 가면은 그 예술의 전당 공연장 있잖아요. 네. 거기 이제 거기 보면 남부 터미널에서 어떤 네. 어르신이 거기서 내리쳐가지고 택시를 타고 가는데 네. 택시 기사님한테 그 택시 양반 그 거기 가시더 전설의 고향. 근데 용케 알아듣고 그걸 갖다 내고. 어 왜 납득이 되지? 전설의 많은 분들이 아시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 예술의 전당의 위에 뚜껑 지붕이 갓모양이잖아요. 갓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약간 그 가시더 전설의 고향. 왜 맥락이 통하지? 아니, 나 알아들었어 지금. 그 전설의 고향이 의미하는 바가 너무 예술의 전당이야. 느낌 어, 맞아. 맞아 맞아. 아유 정말. 자 그다음에 우리 또 전은재님께서 저희 남편이요 별다방 가서 아 벤티 사이즈 주세요 해야 하는데 아아 해주세요. 아 팬티 사이즈 주세요 라고 해서 제가 더 창피했습니다. 아 뭐 세상에. 아 지금 저도 창피해요. 그러니까 너무 창피하네요 진짜. 그럴 때 이제 그런 별다방에서 이제 센스 있는 직원이면 어 팬티 사이즈 어떤 거로 드릴까요? 100으로 드릴까요? 105로 드릴까요? 110으로 드릴까요? 센스 짱. 그렇지. 아. 스몰 라지 미디움 그 중에서 아 정말. 자 우리 박영호님이 초밥 배달 시킬 때 초생강 더 주세요 라고 해야 하는데 초난강 더 주세요 라고 한 적 있어요. 와 이분 알고 계시는구나. 야, 야 이분은 사람이에요 초난강. 그렇지 그렇지 그걸 아시는 거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요. 그거 아시는 거지. 우리 세대야. 우리 세대. 아 너무 너무요. 어, 아 정말. 자 이재호님이 네 장모님 성함이 김대전이신데 제가 장모님 모시고 병원 갔다가 헷갈려서 이렇게 물었던 적이 있어요. 김대구 씨 언제 진료 받으시나요?
어떻게 장모님 성함을 지역으로 외우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외우실 수 있어요, 재훈님? 어머, 웬일이야. 근데 그런 거 있을 수 있지. 이게 이제 재훈 씨께서 결혼하시기 전에 예를 들면 이제 사위감이 됐을 때 우리 여자친구가 그때 여자친구가 우리 엄마 성함이 김대전이야. 그럼 대전? 대전이야? 이러면서 약간 그래. 그치. 장모 예비 장모님 성함이 대전이구나. 이게 지역이 이제 들어가 네. 있는 거야. 근데 이게 갑자기 막 급하니까 지역은 지역인데 그게 막 저 대전 대구 김대구 씨. 이미지로 약간 외워 가지고 아니면 나는 지도에. 그랬을 것 같아. 어머니 고향이 대전이셨나? 말하면서 장모님 고향은 대전이셨는데 성함이 어떻게 됐더라? 막 이러는 거 아니야? 아니면 아닐 수도 있어. 반대로 장모님 성함이 김대전이신데 고향은 대구 분일 수도 있어. 경상도 사투리를 써서 그럴 수도 있어. 와 이거 완전 그럴 수도 있겠다. 와 이거다. 어머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 미성지에 저희 남편을 위한 코너네요. 평소에 말실수를 정말 많이 해요. 저희가 자주 가던 비건 디저트 카페가 있는데 하루는 거기 가자 우리 맨날 가는 그 비구니 카페 라고 하더라고요. 여수에 여행 갔을 때는 돌산 대교를 돌싱 대교라고 한 적도 있네요. 이거 너무 위험한 급기. 근데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어. 실수한 비건과 그래. 디저트를 비구니 카페. 그러니까 근데 좀 말이 맞아. 그러니까 뭐가 또 그러니까 이해돼. 왜냐면 그분들 비건이시. 그렇죠. 비건이니까. 그럼 맞죠. 그것도 맞는 말이지. 와, 진짜 역시. 납득됐어 또. 자, 그럼 이제 노래하는 화자 씨. 두 번째 고민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화자 씨가 저쪽 지금 다른 봉에 계시거든요. 네네. 불러볼게요. 화자 씨. 열이 올라요. 에어. 뜨거워진 온도 다시 가요. 약이 올라요. 에어. 한 번쯤은 무너져 줄게요. 두 번째 노래 주인공은 선미의 열이 올라요 속 화자 씨인데요. 열이 올라요가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 립지혜 씨랑 모니카 씨가 아주 살짝의 어떤 무브먼트, 여러분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라디오로 들어오시면 보실 수 있어요. 이 노래 안무에 모니카 씨가 참여하셨잖아요. 접니다. 어머, 뭐 혹시 약간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가 좀 있습니까? 뭐 그때 당시에 선미님께 안무를 받은 게 너무 영광스러워서 진짜 일을 너무 잘하고 싶어서 제가 선미님의 몸매가 되겠다고 밥을 굶었었죠. 아, 진짜? 그 시한 비디오를 찍어야 되니까. 그 마른 몸으로 이제 뭔가 느껴져 있는 게 있어야 되니까. 이런 걸 표현해야 되니까. 그때 정말 많이 굶었던 것 같아요. 와, 이게 그냥 가시는 게 아니네. 가시 남은 줄 알았어요. 웬일이야, 진짜? 네. 야, 대단하다. 진짜. 아, 그러네.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뭔가 그냥 가르쳐 준다. 네. 그냥 뭐 이렇게 동작 알려준다로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시안을 보내줘야 되니까. 네. 최대한 그 아티스트의 느낌 실리를 살려야 되니까. 맞아 네. 맞아 맞아. 웬일이야. 근데 더 충격적인 건 그렇게 굶어도 선미 씨까진 안 돼. 아 그렇지. 그건 또 너무 그럼 타고난 체형이 그게... 또 다르니까 네. 타고난 게. 또 그런가 하면 이창숙님께서 립제인님 이명웅님 상암콘 안무도 맡아서 하시고 동무도 하신 거 봤는데 너무 멋졌어요. 아 감사합니다. 어머나 세상에 또 안무를 하셨구나. 네. 그때. 이 콘서트 때 제가 안무를 두 곡을 맡게 돼가지고 어머어머 네, 그 신곡인 홈과 그 런던보이 안무를 그 댄서분 100명을 세상에 스타디움을 채웠습니다. 와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대단한 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자 그나저나 이번에는 그 선미 씨의 열이 올라요 화자 씨가 등판을 했습니다. 이게 보니까 누구 때문에 이제 열이 오른 얘기 이런 것 좀 하자 이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같이 사는 사람 때문에 열이 올랐던 얘기라든지 뭐 이런 거 저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본인이 두 분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10년을 같이 이제 살았어요. 네. 네. 지금은 아니지만 네. 같이 살다가 진짜 정말 환장하게 정말 너무 막 열이 받았던 열이 올랐던 그랬던 적도 사실은 있죠. 있죠. 저희가 크게 대첩이 두 개가 있습니다. 아, 맞아요. 대첩이 네. 있어요. 두 번의 대첩이 있었군요. 두 번의 대첩. 하나의 대첩은 이제 이름이 쿠키 대첩. 쿠키 대첩.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대첩이 택시 대첩이라고 그렇습니다. 쿠키 대첩은 뭔가 짐작컨대 그냥 다이어트라는 기간에 예민해서 그랬나? 아니요, 그게 아니요? 아니라 뭐예요? 그 립제이가 굉장히 좋아하는 미국 외제 과자가 있었어요. 있어. 그거를 멀리서 해외 배송으로 시켜서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쿠키가 집에 네. 왔었고 네. 그 쿠키가 항상 립제이 방에 들어있었지만 어느 날 부엌으로 나와져 있더라고요. 천장에 올려놨어요 제가. 네. 그리고 약간 봉지가 뜯어져 있었길래 이것을 같이 먹자는 줄 알고 공유하자는 줄 알고 왜냐면 이게 이때까지 립제이 방에 있었는데 게 부엌으로 봉인해제가 됐으니까 제가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그렇지. 이 외제 과자만 뭘까 이러고 제가 그걸 하나를 먹었어요. 맛있더라고요. 어머, 두 개를 먹었어. 또 맛있지. 맛있는 거예요. 좀 많이 먹었어요. 어머머. 그래서 반 정도를 먹은 거예요, 제가. 어떻게? 이 언니가 원푸드 통용적인 원푸드 되실까요? 정말 하나 꽂히면 네. 다 먹는 거예요. 그걸 다 먹어. 그래가지고? 근데 그걸 이제 립제이가 딱 봤는데 난 보통 보면은 언니 이거 먹었어? 이러고 지나가는 친구가 너무 섭섭해하면서 이거 먹었어? 막 이렇게 된 거야. 막 약간의 짜증과 함께 저를 원망하는 톤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쿠키보다 내가 못한 존재니? 아니 또 뭐 제가 그렇게 쿠키 하나에 우리 우정을 막 범할 정도로 막 그런 건 또 아니고요. 참 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겠지. 근데 또 이 사람 성향을 제가 아니까 그러니까. 하나만 먹고 말 게 아니라 그 앞에 눈앞에 있으면 이걸 다 먹어요. 그래. 그래가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민한 그러니까 서로 상황이 그러니까 립제인도 예민한 거 상황이었겠지 그게. 그리고 이제 모니카 입장에서는 그 어떤 말투 때문에 사람이 순간 이렇게 그러니까. 상하잖아. 그렇죠. 결국에 이제 제가 먼저 사과는 했지만 그래도 지금도 꺼내놓으면 먹는다. 좋아요. 택시 대첩은 우리가 한번 그 사연을 받은 다음에 좋아요.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도 이렇게 같이 사는 사람 때문에 열이 올랐던 사연들 있으면 보내주십시오.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는 무료고요. 소개되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자외선 차단 마스크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노래 스타트! 선미의 열이 올라요 듣고 왔습니다. 택시 대첩 요거 뭔가요? 택시 대첩은 저희가 수우파 이제 갈라쇼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너무 늦게 끝났어요. 갈라쇼가. 네. 서로 너무 예민해서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효원이는 많은 친구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는 시간이 길어요. 저는 이제 T니까 문 앞에 딱 가서 서서 효원을 기다리고 있는데 안 와서 제가 그 사람들 앞에서 조효원 이런 거예요. 효원이가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마음이 또 상했어. 상했어. 그래서 둘이서 택시에서 싸우다가 효원이가 나 내릴래. 나 집에 안 가. 기사님 여기서 내려주세요. 내렸어? 아, 그 내리기 시전을 했어요. 제가 잡고 어딜 내려. 지금 새벽이야. 안 돼. 아. 내렸어요. 그 사건입니다. 야, 이거 굉장히 다이나믹했네. 그리고 집에 가서 제가 이제 스케치북 한 면을 다 편지를 썼어요.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 썼어요. 아, 그렇게 집에 같이 다 사는 동거인인데 그러니까 맞아. 또 안 들어가고 잠을 그럼. 또 불편하게 잤을 거 아니에요. 이게 어쨌든 사후 처리를 잘하면 돼요. 처리를 잘하면 돼.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사연도 만나볼게요. 자, 신영수님이 소고기 뭇국을 한 솥 끓여놨는데 제가 먹으려고 열어보니 소고기를 안 모이고 소고기는 안 보이고 소고기는 안 보이고 무만 떠있네요. 지들 입만 입이네요. 열받아요. 어머. 아, 뭇국을 끓여놓고 가셨는데 그러니까 소고기 뭇국을 한 솥 끓여놨는데 갔다 와서 보니까 그냥 뭇국만 된 거야. 속을 다 먹었어. 그냥 무국. 이 무가 없을 무야. 무국이야. 무국. 소고기 없어. 웬일이야. 세상에. 진짜 무국이 됐네. 너무 서운하지. 드셔야죠. 어머 웬일입니까? 이거 쿠키 대첩이랑 비슷하네요. 아 그러니까 다 먹어버렸네. 약간 비슷하죠. 네. 자 그다음 박성근님. 아내가 자꾸 제 옷을 버려요. 왜 내 패션을 무시하냐고 왜 버렸냐고 물어보면 아 그거 입는 거였어? 이러네요. 어머. 와 이건 아니지 않나요? 구매한 지 얼마 안 된 건데 버린 게 몇 번인지 나 이런 적 있어. 있어요? 이 사람한테 모니카 저는 그 옷이 아니 그러니까 효원이의 옷을 제가 몇 개 버렸는데 버리는 옷인 줄 알았어요. 버리지 않고 잘랐어요. 그러니까 리폼을 한 거죠. 제가 잘라서 너무 안... 의상으로 입고 있더라고. 어머, 내가 버리는 옷인 줄 알고. 그러니까 심폐소생술을 저 나름대로 한 거예요. 한 거야.
근데 사실 막 여기 뭐 더럽게 막 묻어 있고 막 늘어나 있고 이런 옷은 빈티지 몰라요? 빈티지? 어머 세상에 그 빈티지 감성을 몰랐네. 근데 실제로 빈티지를 많이 사는 친구였는데 제가 그런 걸 살 줄은 몰랐어. 그 정도일 줄은 몰랐던 거지. 네. 왜 이렇게 해진 게 다 서랍 안에 있냐 이거 분명히 버리는 거다 이러고 제가 어디 멀리 가 있는 동안에 세상에 그거를 한 10장인가 다 잘라서 이렇게 크롭으로 만들었나. 어머 그걸 다 입고 있는 공연복으로 웬일이야. 그래서 그때 한번 또 대박 이제 화가 나가지고 뻔했구나. 네. 저 머리 갈 뻔했어. 박성근님 이해합니다. 아 그래요. 자 또 김충기님. 누나 때문에 열을 나요. 누나가 자꾸 제가 주문한 택배를 살짝 뜯어보고 다시 붙여놓고 이해돼 모르는 척합니다. 너무 이해돼. 궁금해서 못 참겠다면서 제 택배를 자꾸 여는데 너무 열받아요. 어머 아 귀여워. 근데 이거 진짜 궁금하거든요. 어머 얘는 돈이 어디서 나서 계속 쇼핑을 하는 거야? 그치 왜 택배가 자꾸 올까? 이런 궁금함이 있어요. 옷이 매일 와요 효원이가. 어머 세상에 제 택배 붙여놓은 적 있으세요 다시? 저는 그런 적은 없는데 흔들어는 봐요. 아 이게 뭔가 하고 궁금하니까 무게를 좀 재보는 편입니다. 아 웬일이야. 네. 어떡하면 좋아. 야 너무 웃기다 누나. 너무 웃기시네. 귀여워. 자 9033님이 저희 남편이요 나이가 50대인데도 친구들과 심한 장난을 잘 치는데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기 하다가 팔 골절돼서 지금은 쉬고 있습니다. 아니 너무 열받아요. 이거 열받는다. 사진을 어머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남편분이 지금 깁스를 한 채로 보니까 V를 하고 계세요. 지금 표정이 맑으신데? 하얀 이가 드러난 미소를 짓고 계세요. 세상에 웬일이야. 이러니 이거 사진 찍어줄 때도 아내분께서 얼마나 열받았겠어. 얼마나 너무 열받을 것 같아. 와 웬일이야. 와 이거 웃을 수가 없는데. 진짜 근데 이게 또 맞아. 또 남자들끼리는 또 막 이렇게 장난치며 놀던 사람들은 그게 나이를 사실 먹어도 그러니까요. 그런 재미가 또 이게 있더라니까요. 그렇군요. 하, 이게 있어요. 이해 못하시죠? 이해가 안 돼요. 청춘이고 낭만이니까요. 그럼... 왜 철이 안 드시는 거죠? 철이 들 마음이 없으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열도 지킬 겸 광고 듣고 올게요. 아, 오늘 토크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저희가 사연을 많이 못 소개해드렸지만 다음주에 소개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0812님 한 시간이 너무 후딱 지나갔네요. 호의와 몰입조합 너무 재밌다 하셨습니다. 아우, 지금 우리 립제이씨가 활약했었던 이명웅씨 콘서트를 추억하면서 런던보이 깔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음 월요일에 또 만날 거죠? 네! 저는 두 분과 함께 인사드릴게요. 월요일도 다 같이 끌어올려! Hello.